늦은 밤 필사적으로 누군가를 피해 달아나는 현애 씨. 그런 현애 씨의 뒤를 웬 험상궂은 남자들이 쫓고 있습니다. 뭐야? 뭐야? 야, 너 저리로 가봐. 예. 간신히 남자들의 눈을 피해 도망치는 현애 씨. 대체 저 남자들이 누구기에 이러는 걸까요? 그런데 얼마 후 어딘가를 찾은 현애 씨. 여긴 도박장 아닌가요? 저 여자는 돈 한 푼 없다면서 왜 또 왔대? 무슨 진상을 부리려고. 저 가방은 또 뭐야?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마당에 무슨 돈이 있다고 여기로 온 거예요. 그런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현애 씨. 아니, 이거 웬 돈입니까? 한눈에 보아도 어마어마한 양의 현금 따발. 이거 다 걸게요.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빚에 시달리던 현애 씨에게 어떻게 이 많은 돈이 생기게 된 걸까요? 억소리 나는 돈 속에 숨겨진 기막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. 대구 후 집으로 돌아가는 현애 씨. 그런데 어째 집에 들어서는 모양새가 좀 이상합니다. 왜 저렇게 살금살금 걷는 걸까요? 뭐야, 아가씨? 아하, 현애 씨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군요. 이번 달까지 월세 못 내면 방 뺀댔지? 다음 달까지 제가 꼭 드릴게요. 이번 한 번만 믿어주세요. 다음 달은 무슨? 이런 식으로 보증금 다 까먹은 거 잊었어? 시끄럽고 내일 방 안 빼면 경찰 부를 거야. 어휴, 정말. 과거의 진핏 때문에 월세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현애 씨. 이러다 정말 쫓겨나게 생겼습니다.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내쉬던 그때 현애 씨의 눈에 들어온 종이 한 장. 여기 가서 돈 좀 빌려볼까? 바로 동창회의 초대장이었는데요. 며칠 초대장에 써있는 장소로 나간 현애 씨. 정말 돈을 빌리려고 동창회에 나간 건 아니겠지요? 그 속을 모른 동창 친구들은 그저 현애 씨를 반겨주기만 합니다. 학창시절 땐 꽤나 조용한 친구였나 봅니다. 사업하는구나. 20여 년 만에 성공한 사업가가 돼서 나타난 차병주. 며칠 후 보안업체에서 일을 하는 현애 씨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옵니다. 바로 얼마 전 동창회에서 만난 병주 씨였는데. 병주야. 응? 내가 뭐 도와줄 게 있다고? 대체 병주 씨는 무슨 부탁을 한 걸까요? 다음 날 직장 동료와 함께 병주 씨의 집을 찾은 현애 씨. 병주 씨의 부탁은 바로 CCTV를 설치해달라는 거였습니다. 아니, 근데 뭔 집에 이렇게 CCTV를 많이 달아? 어? 내가 저 일 때문에 해외 출장 자주 다니잖아. 아무래도 집 오래 비워두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. 친구가 보안할 때 다니니까 좋다야. 친구 좋다는 게 뭐야. 필요할 때 말만 해. 그런데 그때 으흐,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군요. 괜찮아? 고마워. 진짜 괜찮은 거야? 응. 뭐랍시오? 혹시 현애 씨, 병주 씨에게 딴 마음이라도 있는 겁니까? 어째 눈빛이 심상치 않은데요? 다음 날 병주 씨 아침 운동까지 따라 나선 현애 씨. 오, 좋다. 같이 나오니까 안 심심하고 좋다, 그치? 그러게. 같이 와줘서 고맙다. 이제 우리 매일 같이 나오자. 그럴까? 그런데 잠시 후 스트레칭을 하는 현애 씨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. 병주 씨의 눈치를 살피며 일부러 엉덩이를 쭉 내미는데요. 그 사람 민망하게 왜 이런 겁니까? 보안이 현애 씨의 목적은 운동이 아닌가 싶은데요. 어떡해. 왜 그래?
나 브래지어끈이 풀린 것 같아. 네가 좀 해줘. 어? 내가? 야, 그래도 그걸 내가 어떻게 해? 어때? 친구끼린데. 해줘. 아무리 친구라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? 남녀간에 지켜야 할 선이란 게 있는데 말이죠. 병주 씨 참 난감하겠습니다. 빨리. 아무래도 현애 씨에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대체 현애 씨는 무슨 생각인 걸까요? 며칠 후 늦은 시간에 무슨 약속이라도 있는지 정성껏 화장을 하는 현애 씨. 옷매무새까지 신경 쓰는 걸 보니 꽤나 중요한 약속인 것 같은데 대체 이 야심한 밤에 어딜 가는 걸까요? 현애야. 왔어? 들어와. 야, 근데 어쩐 일이야, 연락도 없이. 우리 술 한잔 할까? 술? 그래? 들어와. 갑자기 술이라고요? 이거 어째 수상한데요? 잠시 후. 병주야, 나 정말 너무 많이 힘들어.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그냥 돈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마음 기댈 곳이 없네. 현애야.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현애 씨가 안쓰러운 병주 씨. 이러다 둘이 뭔 일을 하겠습니다. 설마 현애 씨 정말 돈을 노리고 병주 씨에 접근한 건가요? 한 달 후. 아, 이게 웬일입니까? 작은 월세방에서 벗어나 번듯한 아파트를 장만하게 된 현애 씨. 현애야, 내가 뭐 너 도와줄 거 없어? 아니야, 다 했어. 고마워, 병주야. 에이, 뭐 이런 거 가지고. 아니야, 나 너 아니면 길바닥에 쫓겨날 뻔했잖아.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된 거 다 네 덕이야. 병주 씨 덕분이라고요? 그럼 설마 병주 씨가 이 아파트를 사준 거란 말입니까? 아, 현애 씨의 속셈이 결국 이거였군요. 고마워. 고마워, 병주야. 미안, 잠깐만. 현애 씨의 눈치를 살피며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병주 씨. 그래. 일 처리 잘하고. 대체 무슨 전화기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받는 걸까요? 현애야, 미안. 일 때문에 급한 전화 오느라고. 정주야, 너 혼자 사업 안 됐지?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을까? 너도 나 많이 도와줬잖아. 아니야. 나 혼자라도 충분해. 아, 왜 그래? 나도 너 도와주고 싶단 말이야. 무슨 일 하는데? 나? 무역 사업. 맞다. 네가 나 도와줄 거 하나 있는데. 어? 그래, 뭔데? 며칠 후, 웬 으슥한 곳으로 향하는 세 사람. 사장님, 멀었어요? 아무래도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인 듯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도는데요. 대체 이런 곳엔 무슨 일일까요? 현애야, 여기야. 그러더니 어느 한 건물을 가리키는데요. 한눈에 봐도 사람이 살지 않은 오래된 집, 심지어 철거를 앞둔 건물입니다. 아니, 여기다가 CCTV를 설치하라고요? 네.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여기서 자라가지고 가끔 한 번씩 와보거든요. 그래서 CCTV 좀 달아놓으려고요. 괜찮지? 알겠어. 그러면 규철이 너는 여기하고 저쪽에 설치해줘. 이런 곳에 CCTV라니요? 뭔가 좀 이상한데요? 그러더니 현애 씨와 규철 씨의 눈치를 살피며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요. 대체 병주 씨는 두 사람 몰래 안에서 뭘 하려는 걸까요? 다음 날,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폐 건물을 찾은 현애 씨.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야. 이런데 CCTV가 왜 필요해? 그러게 말입니다. 병주 씨 집은 그렇다 쳐도
철거를 앞둔 이런 폐건물의 CCTV라뇨. 이 건물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. 잠시 후 보안업체 직원인 현혜 씨는 손쉽게 집안으로 잠입할 수 있었는데요. 역시나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때 방 안에서 작은 다락방을 발견한 현혜 씨. 먼지로 가득한 다락방 안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짐인 듯 웬 상자들이 쌓여져 있었는데요. 상자 속에서 뭔가를 보고 놀라는 현혜 씨. 대체 뭘 보고 이렇게 놀라네 했더니, 아, 이런 수가요. 이거 돈 아닙니까? 이렇게 많은 돈이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죠? 그때 그래요. 병주 씨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. 아무래도 저 돈을 숨겨둔 장본인이 병주 씨인 것 같은데요. 솔직히 말해. 이 돈 다 뭐야? 대체 여기다 왜 숨겨둔 거야? 그게... 아, 너한테 조만간 얘기하려고 했어. 내 비밀. 비밀? 그 대체 뭔데? 아, 진짜 미쳐버리겠다, 씨. 아, 몰라. 나 사실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해. 불법으로 번 돈이라 이렇게 숨겨둔 거고. 네?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라니요.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? 그러면 그동안 외국 왔다 갔다 한 게 다... 맞아. 도박 사이트 운영하러 간 거였어. 끝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너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. 그런데... 진작 얘기를 하지. 우리 친구잖아. 내가 앞으로 발벗고 도와줄게. 진짜? 너 진짜지? 어.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이런 일을 도와주다니요. 참 기가 막힙니다. 하고 그 원래 고등학교 동창.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한참 동안 이제 전혀 못 보고 지낸 사이였는데 동창회 모임을 통해서 더 가까워졌죠. 그 이후로 둘이 같이 외국에도 다니면서 도박도 했고 또 심부름도 했었습니다. 그런 것이 고마워서 를 믿어줬고 가까웠습니다. 그때는 두 사람한테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겠죠. 몇 달 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뜨는 병주 씨.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? 병주 씨가 머리에 피를 인 채 밧줄에 결박돼 있습니다. 대체 누가 병주 씨에게 이런 짓을 한 걸까요? 그때 누군가를 보고 놀라는 병주 씨. 병주 씨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한 사람은 놀랍게도 현혜 씨의 직장 동료인 박주철이었습니다. 이봐요.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? 왜 그러냐고? 선배, 가르쳐 주시죠. 네? 선배라니요? 그럼 현혜 씨도 한패였다는 겁니까? 왜긴 왜야. 이 돈가방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지. 놀랍게도 이 모든 게 병주 씨의 돈을 노린 김현혜의 계획이었던 겁니다. 돈가방이라니. 왜 이러실까. 50억 말이야, 50억. 그거 지금 어디 있냐고. 현혜야, 너 나한테 왜 이래. 나 무서워. 말 안 하겠다 이거지, 응? 그러더니 가져온 물건들을 바닥에 쏟아붓는 김현혜. 계속 너 이러면 확 죽여버린다. 어? 너 같은 거 죽이는 거 식은 좀 먹게야. 이미 폭행과 감금까지 당한 병주 씨는 그 말이 진심이란 걸 느낄 수 있었는데, 병주 씨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김현혜가 갑자기 왜 이런 걸까요? 잠시 후
다행히 김연애의 집에서 탈출하게 된 병규 씨. 아,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. 폭행당한 곳이 아픈지 괴로워하는 병규 씨. 얼른 병원부터 가봐야 할 텐데요. 며칠 후 범행을 도와준 대가로 박주철과 돈가방을 나눠 가진 김연애. 동네가 조용한 거 보니까 진짜 신고 안 했나 본데. 어차피 지도 불법으로 번 돈인데 신고했겠어? 아무튼 이번에 돈 가져가면 우리 새 인생 잘 살아보자. 예쏠! 두 사람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병주 씨가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요. 그런 두 사람에게 웬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. 김연애, 박규철 씨, 당신들을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합니다. 에이, 놀랍게도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게 된 두 사람.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? 강도라니요!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! 아유, 나. 그런데 그때 김연애, 네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발뺌하시겠다? 네가 신고했니? 그래, 내가 했다. 그럼 내가 그런 짓을 당하고도 너 내버려 둘 줄 알았어? 미쳤어? 너 나 신고하면 너도 잡혀가는 거 몰라? 알아! 그러니까 나한테 왜 그랬어? 어? 나한테 왜 그랬냐고! 몰라서 물어?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? 오히려 병주 씨에게 화살을 돌리는 김연애. 대체 병주 씨가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걸까요? 김연애, 네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발뺌하시겠다? 네가 신고했니? 그래, 내가 했다. 그럼 내가 그런 짓을 당하고도 너 내버려 둘 줄 알았어? 미쳤어? 너 나 신고하면 너도 잡혀가는 거 몰라? 알아! 그러니까 나한테 왜 그랬어? 어? 나한테 왜 그랬냐고! 몰라서 물어?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? 오히려 병주 씨에게 화살을 돌리는 김연애. 대체 병주 씨가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걸까요? 한 달 전. 오, 추워. 야, 한국 왜 이렇게 추워? 춥지? 해외에서 돌아오자마자 친구 김연애를 찾아온 차병주. 두 사람의 우정은 계속될 줄 알았는데요. 한국 어제 들어왔어? 이번에 좀 많이 했어? 사실 나 도박 사이트 정리하고 들어왔어. 응? 왜? 한참 잘 되고 있었는데. 아, 그쪽 일하는 게 너무 오래 하면 또 걸릴 위험성도 있고 해서. 그래서 정리하는 돈이 얼만데? 이거저거 합치면 한 50억 정도 되려나? 50억? 그 돈 다 어떻게 했어? 어? 그 돈 다 어떻게 했냐고? 아, 나눠서 보관해놨어? 야, 이거 네가 한 거야?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정리하고 그 대가로 50억 원을 챙긴 차병주. 그런 그에겐 받아야 할 돈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. 직장 동료인 박주철을 돈으로 꼬드겨 차병주를 폭행하고 감금한 것입니다. 차병주가 불법 도박 사이트로 벌어들인 50억 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죠. 자기도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를 못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. 입장에서는 죽음 앞에까지 갔던 심정이었으니까 자기도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됐던 겁니다. 또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한 이런 엄청난 충격도 있었고요. 결국 X는 불법 도박 개장 혐의로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이 되게 된 거죠. 훔쳐갔던 50억은 전액 다 회수했습니다.